1049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실전이라고 적어주셨으니까요. 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포스코 케미칼 종목의 이름 그리고 22만 천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 20%. 테슬라로 인해서 전기차 섹터가 안 좋은데 전기차 소재는 반등 가능한지 원장님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22만 원 선 매수가 오늘 가격은 19만 원입니다. 20만 원 선마저 좀 이탈해버린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조금 개걸음을 하고 있는 차트인데 자, 소재 쪽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소재는 정말 좋죠. 드웨이서 포스코 케미칼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의 수직화에 대한 이 미래 성장성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탑입니다. 탑. 따라올 자가 없는 거죠. 사실 말해서 모든 소재를 다루면서 앞으로의 성장성, 포스코의 미래 성장세에 날개를 확실히 달았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포스코 케미칼도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테슬라의 영향을 좀 더 받지 않나.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에 있어가지고 정말 머스크는 빨리 제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경영에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자, 포스코 케미칼은요. 사실 조금 전에 풍산을 설명해 드릴 때 골드콜루스와 데드콜루스에 대한 설명이 들었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데드콜루스는 언제냐? 12월 1일 자리가 20일선, 12월 1일과 2일 자리가 데드콜루스가 나는 자리에서는 사실상 매도를 한번 끊어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못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매도는 자리는 사실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101선과 60일선 자리에서 지지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까지 자, 8거래일지 지금 지지캔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하방 가격은 안 주겠다라는 이유를 댈 수 있고 오히려 더 행보를 한다는 것은 20일선과 60일선이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가격 조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이 빨간불이 보이는 12월 6일과 7일 자리가 현대차 증권에서 오히려 더 그 목표가를 34만 원 올려놓는 업사이드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이 ETF에서도 매도 물량 많이 나왔었죠.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흘러내렸는데 자,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청하신 지금 1049님은 101선을 이동평균선 101선 꼭 깔아놓으십시오. 101선 자리가 18만 2,500원 자리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를 깨지게 되면 아쉽지만 매도를 하고 다시 접근을 하십시오. 그러진 않은 이상 지금 현재 행보를 하고 있다라면 괜찮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19만 원 자리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가 21선이 따라 내려오면서 샌드위치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자 반대로 데드가 났죠. 다시 한 번 더 하락 추세에서 다시 돌리는 21선 골드크로스가 나면 오히려 더 22만 원까지 다음 달 아니면 2월 초까지도 홀딩으로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은 홀딩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제대로 설정하신 다음에 끌고 가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였습니다. 매도 타이밍 한 차례 놓치신 점이 조금 안타깝지만요. 1049님, 매도가, 손절가 18만 2천 원 선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선으로 제시해봅니다.